시작합시다. 블로그 보니까 채권자 네, 아 거기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떤 출석해서 뭐 이렇게 뭐 파산 상태가 뭐 이러이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갖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네, 알려주는 거. 그것 때문인가 그저께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거기 가서 막 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누가 나오는 거야? 그쪽에서는? 박명 오빠? 어머니. 어머니죠? 네. 아, 그 서류가 계속 집으로 오는데 뭐 서류가 있는 서류가 아 그거 열어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되게 회피하고 싶거든요. 무슨 내용이 있는 서류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소송 절차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걸 법원에서 안내해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그 채권자 집회 꼭 안 가도 된다는 거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아. 네. 안 그랬으면 그냥 잠도 잘 잤을지도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 끝나나? 그 모르죠. 야, 경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렇게 경매 오래 걸릴 텐데. 모르죠. 근데 좀 마음 내려놓기로 했던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렇긴 한데 신경은 쓰여요. 저도 잠을 못 잘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글날에 저기 나꿀당도 갔다 왔어요. 아, 혼자? 아니요, 저랑 애인이랑 미실님이랑. 아, 미실님이랑? 미실님 갔던 것 같던데? 네, 미실님 같이 제가 차로 모시러 가서. 나는 몰라. 모시러 블로그 쓰신 것 같은데? 그랬구나. 네, 제 그 밤 친구더라고. 아, 어땠어요? 미실님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울고, 저도 좀 울고. 좀 실감이 많이 나고. 근데 뭐, 그날은 그냥, 그래, 뭐, 좀 보고 싶다. 그래, 벌써 1년이 됐구나. 약간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 집단에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철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밤이 그 막 돈 그 빌리고 막 그 주식 빌려준 사람 돈도 막 빼돌리고 이런 거는 좀 복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밤이 예전에도 싸울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회사 다니면서 돈 갚을 필요도 없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그냥 나 엄마 집에서 그냥 살면서 한량처럼 살아도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성이야 그냥. 그 너만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려니까 자기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즐기고 싶은 거를 참지 못한 거지 뭘. 그렇죠. 그래.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그러고 나서 아 그때는 뭐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내가 미웠을 수도 있겠다 본인이 되게 힘들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한 해석이라고 과한 해석이에요? 그만 멈춰 멈춰? 아니 근데 너무 계획 아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지 너무 계획적이잖아 뭐가 계획적이야 충동적으로 그랬다기에는 아니 뭐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딱 몇백 그냥 딱 쓰려고 딱 받은 거잖아 대출은 그런데 그 주식을 자기가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지 자기 걸 찾고 싶었던 거지 걔 그렇게 복잡한 애 아니야 아 그게 좀 신경을 많이 쓰여가지고 화도 나고 헛소리 상담자 헛소리 했구나 생각해 근데 그런 말을 저한테 막 했던 거는 싸울 때 아, 나는 이런 말을 왜 화가 그렇게 안 났지? 그때 싸울 때? 네. 왜냐면 그런 말을 했었다고 제가 이렇게 애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애인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싸울 때 그런 생각 다 해.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부부싸움 하면, 아, 얘랑 나 결혼 안 했으면 내가 너 말 안 만났으면 이 말을 왜 안 하니? 아, 그래? 너무 흔한 대사잖아. 그래요? 어, 화나면 할 말이지. 너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런가? 그치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소설 그만 싸 어? 그런 얘기 들으면 정 떨어지지 않아요? 뭐? 싸울 때 확 김에 하는 얘기지. 아무리 화가 나도. 케이님은 그럴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싸울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싸울 때 해? 헤어지자고 안 해?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있죠. 그치? 헤어지자고. 그런 것처럼 엿먹어 봐라, 순간. 올라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화나면 별 얘기 다 하고 상처 주고 싶어 하고 드라마 올라온다는 나도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내담자들 중에서도 상담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 진짜 빡치거든 그래서 카운트를 세지 세 번 더 하면은 진짜 끝이다. 아, 진짜. 그래서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 아, 나도 그런 사람도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막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니까 아, 그래 뭐 이해는 되지만 힘들 수 있지. 싸우면 헤어지자고 하나? 저요? 응. 홧김에라도? 아니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상처 주는 말 하나? 아니. 어, 화나면 어떻게? 화나면 좀 우는 것 같아. 눈물이 나고. 좋네. 근데 약간 녹화는 좀 답답해 하긴 해요. 화가 날 때. 우니까? 예. 네. 아, 이 새끼 정신 교육해야 돼. 아니 대화를 하면서 울어야지. 최근에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울면서 좀 진정이 돼야 그때서야 좀 얘기를 하고 누가 되게 답답해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집단에서 연습하고 아빠한테 울면서 얘기해서 우리가 기뻐했던 날이 있잖아. 약간의 진정이었어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싸우면 네.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싸우면 헤어지자 그래? 아니요. 아 그러진 않아. 네. 둘이 안 짜면 되네. 케이님 그럼 대인분이 옛날에 밥님이 그랬대 아, 근데 그걸 또 기억해내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거니 이 생각을 또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한 건
아니지. 철새가 부추겼지. 아, 헛소리 했다. 생각해. 이 새끼도 존나서 헛소 생각 많이 하나 보다. 그냥 그러면 되지. 그래? 아, 그래서 나는 아, 내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그런 말을 하면 A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헤어지면 고민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자기 방한 거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참 진짜 청갈래 망갈래다 진짜. 좀 불안해지긴 하더라고요. 뭐 불안까지 해. 내가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냐를 생각하냐? 지금 애인은 어떤 스타일인데? 지금 애인은 전혀 안 그렇긴 해요. 뭘 부추겼다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 방금? 철새가? 철새가 누구죠? 아, 상담자. 아, 상담자. 어려워졌다, 상담자. 근데 그건 약간 별게 아닌가? 그 헤어지자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랑은 난 못 만날 것 같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난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언니는 그냥 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안정적이니까 그런가 보다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나도 불안하긴 한데 지금 불안한 거잖아, 다시 아, 생각하니까. 그쵸, 그때는 안 그랬어. 그런가? 그때는 좀 이해가 됐나? 아, 그때도 화를 내긴 했어요. 네가 뭔 네 인생 가지고 왜 나한테 탓을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긴 했는데 나름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 맞지, 그 말은? 아니, 밤이 옛날에 나랑 싸울 때 내가 너만 아니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밤이요? 어. 자기는 그냥 뭐 굳이 막 빚 갚으려고 막 회사 열심히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한량처럼 살아도 되는데 내가 너랑 같이 살려고 막 고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 밤이 은근히 남 탓을 잘했구나. 몰랐던 면이 있었네. 어. 그럼 걔가 그냥 남 탓 잘하는 애다? 그렇구나. 그럼 생각이 멀리 나갔나 싶기도 합니다. 나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오나? 잠이 안 와. 그렇기도, 그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월요일에.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혼자 하잖아. 그럼 화는 안 나지 않나? 응? 왜요? 아, 화 나는데?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 아, 얘가, 아, 화가 나서 그랬나?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왜 거기에 화까지 나야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그치. 예. 누구 좀 나왔는데? 어? 아, 저 창호가 보다. 아. 어? 그럼 다 빼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차 어디에 있어? 차 뒤에다가 세워놨는데 앞으로 빼달래요. 저만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나갈 수 있나? 주인공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나도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뭐야? 뒤에다가 어디 가요? 바뀌었어. 이거 그나마 주인공 바뀌었어 지금. 중도 하차했어. 불러와. 호준님 요즘 게임 안 해 계속? 네, 게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아, 근데 이게 그냥 뭐해 그러면? 예전에 게임 하던 시간에 유튜브를 보거나 책도 가끔 보거나 운동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을 그 시간에 한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런닝을 하거나 친구 만나서 헬스를 하거나 아. 가끔 등산도 하고 그냥 아니 등산하고 네. 러닝하는 걸 맨날 올리지 않아? 네 별로 안 하는데 뭘 근데 그
약간 주말에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일에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책은 뭐 읽어? 요즘에는 그 그냥 인문학 쪽으로 그냥 빌려서? 뭐, 도서관에서? 네, 도서관에서도 보고 휴대폰으로도 보고 그래요. 전자책? 네, 이북? 밀리 소재. 아니 그런 것 좀 하면은 좀 블로그에 생각 좀 간단하게라도 그런 거 좀 남겨보지? 생각이 어떤? 책 읽고? 어떤 생각들 하는지. 아, 네. 그렇죠. 왜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그 되게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했었는데 예전에 몇 번 했었어요. 그 한창 블로그래요? 네. 잠깐 했다가 거의 어느 순간 또 안 하게 돼서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책 읽는 거는 좀 하면 좋지.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책 한 권 읽고 한 파트를 좀 썼었는데 길게? 그렇게 길었나? 길었나? 꽤 길었어. 아 그런 생각은 못해. 루카 오늘 아침에 올린 거 보니까 간단하게 몇 줄 올렸지만 봤어? 블로그 안 보나? 아직 안 봤어요. 오늘 아침도 안 봤어요. 아 그래?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도 되지. 길게 쓰려면은 쓸 때도 힘들고 그게 힘들면 다음에 못 써.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되게 막 허황된 말 되어 있었거든요. 되게 헛소리 예를 들어서 뭐지? 뭐 책을 읽었는데 그냥 뭐 되게 인상 깊었던 말들을 되게 평소에 하는 게 농담 쪽으로 막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가볍게 썼었는데 최근에 쓸 때는 좀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좀 깊게 쓰다가 좀 힘들었나 봐요. 지쳤나? 그래서 또 안 쓰게 되고 책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뭔가 안 쓰게 되네요. 간단하게 써. 한 줄 뭐 두세 줄 뭐 그냥 어차피 그거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는 사람들만 보고 자기 기록을 남기는 거는 나중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난 옛날에 일기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 왜냐면 일기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어렸을 때 일기 쓰라고 하면은 늘 똑같은 뭐 어느 학교 갔다 왔다 뭐 친구랑 또 그 이거를 뭐 왜 쓰는 거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어쨌든 블로그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기록을 남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그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썼던 것들을 보면 그거 뭔지 알지? 공감가요. 얘기 좀 해줘봐. 뭐 어떤 느낌이야 그? 저는 블로그를 중학생 때부터 썼는데 엄청 그냥 다 비공개로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많이 썼거든요. 그날 학교에서 뭐 윤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가 인상 깊었어요. 그거는 엄청 길게 쓰고 막 생각 적고 막 이런 게 쌓이고 보다 보니까 우울할 때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가끔 내가 뭐하지 이러고 또 글 쓸까 하다가 글 쓰기도 싫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려보다가 아 맞아 내가 이런 말 들었었지 이거 했었지 하면서 조금 기분 환기가 돼서 좋아요. 한기가 됐나? 응. 이랬었지 하면서? 왜냐면 나는 되게 엄청 자책하고 이럴 때 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하찮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다시 읽으면 내가 지금 하찮은 거지 맨날 하찮은 건 아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기록을 남기는 건 여러 가지 의미도 좀 좋은 거 같아. 나도 얼마 전에 이렇게 블로그 진짜 이 심리학 하면서 되게 초기에 썼던 글부터 다 정리를 한번 쭉 했거든. 옛날에 이제 글을 봤지. 그러니까 아 맞아 이때 내가 이런 글을 썼었지 또 이때는 이런 기분이었지 이때는 이런 고민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삶의 좀 중심이 잡힌다고 할까?
그런 게 생각보다 좀 안정감을 주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기록을 남기는 거는 뭐 개인한테 일단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호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까도 케이님 내가 블로그 보고 그 채권자 집회 그 뭐 그거 얘기해서 내가 그거 보러 갔거든. 그러니까 블로그 통해서 아 요즘 이런 생각하는구나, 루크님도 블로그 하면서 아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뭐 마음이 가고 궁금해 하지. 그래서 호수님이 책 읽었다니 어 무슨 책 읽지? 궁금한데 이제 그런 거 올려주면 아 이런 책 읽고 호수님이 이런 생각했구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해볼까? 블로그, 아, 네. 블로그에서 공개 집단 밴드에 하나 올려. 그럼 내가 이제 그거 보고 이웃 추가해서 하면은. 알겠어요. 이웃이 아직 아닌가? 아직 아니에요. 이웃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구나. 거의 없어. 근데 저 궁금한 게, 나무님 엄청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올리려고요. 근데 저는 그 매일매일의 꾸준함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이나 그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쓰다가 그 마음을 먹고 이제 써야지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이러면은 못 썼다는 것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아 또 생각 그냥 드나보다 이러고 넘길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무님은 안 그랬어요? 아니 좀 그거랑은 다르지. 나는 글 쓰는 게 내 아 일이니까? 일이니까 아. 내 내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루틴하게 계속 쓰려고 하고 기계적으로 쓰려고 하고, 근데 이제 글 중에서 내가 올리는 글 중에서 내가 직접 쓴 글들이 일주일에 뭐 이번 주 노다심은 항상 올라가는 거고 그거 빼고는 하나 두 개밖에 안 돼 추가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가 더 했던 활동들 같은 거 올리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루카님, 루카님이 일이 있으니까 물론 끝나게 하긴 어렵지.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블로그? 꾸준히가 안 되더라고. 아니 네 성격에 꾸준히 되겠냐. 아니야 일을 꾸준히 하는 거 네 성격에 뭐 꾸준하게 되겠냐. 하고 싶은데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야. 그래도 자주 올리지 않아. 그럼 그런 거야 뭐 그냥 진짜 짧은 거니까. 뭘 올리고 싶은데? 그냥 그러니까 블로그 글만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는 거랑 뭔가 내가 그 일상에서 꾸준히 해서 나를 조금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아니면 뒤돌아봤을 때 너도 성장병 있냐? 그걸 내가 좀 갖고 싶어요. 아 무슨 성장을 원하는 거야? 아 왜냐면 가끔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질 때 있거든요. 병원 출퇴근하다가 약간 헹터울 때 있어요. 성장하지 못함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냥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건 맞는데 그게 맞으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야지. 먹고 사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너무 지칠 때 있잖아요. 마음에 위안이 안 될 때 너무 소모되는 거 같은 기분 들 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랑 왜 성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성장? 먹고 사는 게 지치면 쉬어야겠다. 쉬어야겠다. 잘 자고 먹고 좀 이런 루트가 있다고 생각에는 좀 뭐 가까운데 뭐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이라도 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되지. 그런 생각은 잘 안 했어요. 성장만이 스트레스 해소법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왜 도파민 중독이야? 아니 괜히 공감하죠. 일 끝나고 밥 먹어 막 아 나 먹어야겠어 먹어 그러면 이게 뿌듯하고 기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씨 배불러 약간 이런 좀 지친 마음만 들고. 근데 해소가 안 지쳤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지쳤을 때 도파민을 찾는 거지. 그런 거. 근데 나도 공감은 해. 근데 그럴 때 경험적으로 그럴 때 뭘 하면 더 지친다는 걸 알아서 나도 아는데 반복해. 그래서 자꾸 휴일에 뭐 교육 들으러 가는구만. 아,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아예
호수랑 약속을 한게 올해는 교육을 절대 듣지 말자고 약속을 했거든. 그렇죠. 올해 2개월밖에 안 남았어. 아니 교육 좀 듣다 보면은 다 뻔한 얘기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은 다른가? 물리치료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 좀 뭐랄까 모르는 걸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관절 를 이제 치료를 하면은 만약에 그 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 해부학적 사실은 다 이미 드러나 있고 똑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 환자한테 접근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환자들을 저희가 한 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돌발적으로 계속 모르는 잘 숙지가 안 된 질병들을 대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걸 조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임상 경험이 있는 분들의 그게 아니면은 사실 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 본인이 그런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몰라서 교육을 듣는 게 네. 아닌 거잖아 지금은 지금요? 어 지금 근데 나는 지금 하는 일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만날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죠. 하, 쓸데없는 거라며 진짜. 나도 그렇다. 약간 지금 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듣는 것도 있지 않아? 나중에는 뭐 작은 운동센터를 차린다든가. 아 그런 것도. 그런 마음이 있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 이 나의 역할 가지고는 내가 여기 이 조직 바깥에서 혼자 일 못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나도 센터 접으면 할 일이 없어. 뭐라고요? 나도 센터 접으면 할 일이 없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다른 병원 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싶고 아 이제 혼자 일을 하고 싶어서? 혼자 일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럼 회원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회원들? 근데 하여튼 내가 뭔가 혼자 밥벌이 하려고 하면 모자라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고로 그 느낌은 안 채워진다.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막연한 불안이야. 뭐 상담이랑도 다를 것 같아. 상담도 어? 뭐 이렇게 옛날에 하던 케이스만 보고 뭐 진짜 심각한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 어떻게 상담하지? 궁금해서 교육 들으면 아 뭔가 알 것 같아. 근데 그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들어야 돼. 그냥 하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책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뭐 그 사람들은 뭐 다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배웠겠어? 지들도 임상 경험 해가지고 했잖아. 그렇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겠네요. 그냥 또 막상 하다 보면은 모르면 시행착오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만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뭐 물리치료계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 네? 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건 누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어야 돼. 그럴 수가 있나? 물리치료라는 게? 엄청 뛰어난 왔다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뭐. 근데 하여튼 근데 그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나무님이 그 어디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임상 경험을 쌓아서 너가 알 수 있는 채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채득하는 게 그냥 정말 하루하루 다 신학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아나? 모르나?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야겠는데 나뉘는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병원이 워낙 힘드니까 일이 힘드니까 정리를 못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나와서 조금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할 수 있지. 왜냐면 회원님들이 계속 오진 않거든. 강박. 그게 좀 강박증 같은 거거든. 그 정보가 많잖아.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체계화되지 않고 흘러가는 것 같은 아쉬우면서 그러는 거잖아. 그쵸. 그냥 흘러가 버릴까봐. 흘러가게 둬, 그냥. 아,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냥 그러면 돼.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다 남기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수트롱 그거 정리 안 해요? 난 그냥 지나갔다. 얘는 정리 안 해. 근데 난 이런 면에서 나무님처럼 조금 하고 싶어.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다니까? 시간 남으면? 어, 본인이 지금 시간이 없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어떻게 블로그를 어떻게 하니? 아 옛날에 나도 했었어. 기록을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 어차피 기록해도 안 봐. 안 봐요? 어. 그래서 지나가나 보다 싶어. 그게 다 지나가지도 않지 않아요? 어? 남는 게 있지. 그 중에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맥이 짚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딱 하나로 함께로 꿰어지는 게 생겨. 지금 아직 쪼렙이라 그래, 시발. 쪼렙일 때 해야 돼. 쪼렙일 때가 아니라 10년 차, 20년 차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쌓아놓고. 아니야? 아니지. 10년 차, 20년 차 때쯤 돌아보면서 그때 깨는 거지. 이제 와서 무슨. 그 내가 지금 딱 10년 차거든? 번역. 근데 나도 처음에는 이랬어. 그래가지고 나도 대학원 2년 동안 해놓은 과제를 다 보관해놓고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그렇지. 필요할 때 봐야지. 그렇지.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봤어. 그렇지. 10년 후에 다 버려.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상하다. 다 버려. 다 버렸지. 진짜 지금 다 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 뭔 일을 하던 간에 10년부터 시작 좀 여유가 되는 것 같아. 돌아볼 여유가. 그리고 10년 후면 여유가 많이 생길 거야. 왜요? 어? 왜요? 왜냐고? 이제 본인이 찾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생겨 그때는. 그러니까 맞네. 아 근데 일단 알겠어요. 좀 쉬었다가 여유가 되면 하고. 그 아무튼 그 기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는 나도 좀 공감이 돼. 알겠어. 네. 좀 이제는 루카님 편하게 사는 거 연습해야 돼. 쉬어가는 거. 그거 본인이 계속 긴장하고 살아서 이제는 뭐 안정되게 직장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본인이 계속 그 마인드로 사는 거야. 니 그럼 오래 못 가. 삶을 즐겨. 뭐뭐 읽어. 뭐뭐. 뭐뭐 읽었어요. 기억나? 내용? 시간 도둑. 네. 또 시간 도둑. 그러니까 너 시간 도둑한테 지금 시간 뺏기는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조급하게 살아. 그러다가 빨리 죽어. 여유 있게 살아. 여유 있게. 저리 자주 놀아. 데이트하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낮잠을 자고. 야 얼마나 좋냐. 밥 같이 하고. 끝나는 시간 비슷하고 만나가지고 밖에서 데이트하고 그럼. 운동도 하고. 아니 수프리나 나는 밤에 저녁에 상담이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부러운 삶이야. 그게 잘 안 돼. 아니야 부러워하지 마. 낮에 그렇게 시달리고 나면 저녁에 놀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주말에? 아 그치 그치. 주말에? 주말에. 알겠어. 뭐 공기 진단도 내가 지금 딱 분위기 보니까 오래 못할 것 같아. 그게 끝나면? 토요일날 늦잠도 자고. 토요일날 아 금교에 가. 야 인천 저 바깥에도 가고 안산 쪽도 가보고 대부도도 가고 가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잔 시키고 먹 좀 때리고. 그러니까 이 어때 그런 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못하겠어요. 시발 마라톤 하라고. 아 이제 한 줄 뛰면 돼 그러면. 운동을 멍하게 있으면 뭐 뭐라 말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자동적으로 드는 게 뭔가 지금은 진짜 예전처럼 힘든 게 아니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먹고 막 이러다가 이거를 근데 앞으로도 하려면 내가 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 들면서 가끔은 진짜 좀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무기력해질 때 약간 그럴 때 그래서 그래 차라리 뭔가 정리하면서 뭔가 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근데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되잖아. 근데 출근을 하면 되잖아. 출근을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근데 이제 나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나한테 있잖아.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없지 않으면 몇 년은 그냥 채우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빵 터져? 네. 아니 몇 년 있다가 당연히 빵 터져서 그만두는 거 그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 K도 여기도 이거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빵 터져 온 게 저는 몇 년이 아니죠. 저는 개월 단위로 빵 터지는데. 근데 그게 왜? 근데 뭐 공부 아니야? 한 30년 근속해야 돼. 아니 얼마나 좋아. 병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어. 아 근데 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빠처럼 그렇게 그만 일 자꾸 그만둬 버렸다면 아빠처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여기를 그렇게 해서 벗어나서 다른 데 가면 뭐가 달라? 똑같이 기분이 다르지? 똑같은 게 있을 건데 그래서 계속 결직하는 거잖아. 약간 이런 생각. 아니 아빠는 뭐 이직을 많이 하셨던 거야? 일을 안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뭐 한다 그러고 다르잖아 그러면. 완전 다른데.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야? 그렇지. 이미 너무 다른데. 달라? 응, 너무 다르지. 너는 지금 몇 가지 일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 이런 생각 하다가 아빠가 아... 가만히 못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봐? 그니까 그걸 아니까. 아니 그걸 알면 이 생각을 접고 나는 꾸준히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삶을 평생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빠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냐는 거야. 딴 거 해야 돼. 뭔가 더 해야 돼. 막 이러다가 아무것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아 이게 일상인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이게 살다 가나 보다 적응해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빠처럼 안 사는 거지 뭐 어디 씨바 한탕 없나 한탕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본인 어쨌든 면허가 있잖아. 뭐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된 동거인도 있고 완전 다르지. 그걸 걱정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지 않나? 몇 년 일하고 그럼. 이직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기도 하고 사실 불안해하려면 얘가 더 불안해. 그치. 객관적인 사실로 불안해하려면 나이도 많지. 어 지금 병도 얻었지. 지금 결혼도 못하지. 지금 돈도 다 털렸어 지금. 그 확정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병이랑 뭐 이런 거 확정 아니야. 돈은 아직 몰라. 근데 그거 갔다 온 거 아니 안 갔다 왔어. 어, 의무 아니라고 해서 안 갔다 왔어. 어때? 불안하려면 얘가 더 불안해야 돼. 엄마 있잖아. 엄마 해주겠지. 호수 있잖아 호수. 호수는 엄마가 아니잖아. 어? 엄마보다 낫지. 그런가? 엄마는 빨리 가. 맞아. 아 답답하다 쟤도. 이제 알았어? 아니 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 정신 차렸는데 너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진짜 그 느낌으로 살면 나이 40, 50대 완전 소진데. 이제는 좀 아, 안정이 됐으니까 좀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그 여유롭게 사는 연습을 해야 오래 가고 건강도 하고 하지. 계속 긴장된 마인드로 살면은 힘들어. 네, 얘기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만두는 거 자체가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이런 불안한 생각이 그렇지. 아빠를 닮은 그렇지. 그래서 불안해서 도망가게 되고. 알겠어. 아니 휴가 둘이 보통 병원에서 휴가 얼마나 나오나? 연주밖에 얼마? 저희는 3일 나요. 연차에 그냥 포함된. 아, 좀 짧은 거. 한 달에 1년에? 1년에 12일 시작해서 하나씩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한 달에 3일인 거죠? 그건 이제 모아서 쓸 수 있잖아. 아 그렇죠. 병원마다 다른데 저희 병원은 주말에 붙여 쓰는 것도 횟수 제한이 한 번인가 두 번이고 연휴 그 만드는 거 자체가 약간 하여튼 마음대로 못하게 됐어. 아 그래 좀 아무튼 그래서 2박 3일이라도 둘이 합쳐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뭐 각각 일본이라도 중국이라도 동남아라도 그렇게 가죠. 왜 사냐? 왜 살아? 아니 어때? 얘기 좀 생각 좀 해봐. 여행. 이게 좀 돈 해가지고 뭐 둘이 고민할 때 패키지로 가서 그냥 오라는 데로 가고 가서 밥도 먹고 좋은 것도 좀 보고 하는 거 어떠냐고. 좋은데 불안해? 네, 저 그럴 때는 큰 엄마 생각나요. 너 돈 그렇게 저 과자 하나만 먹어도 막 그 쪼당 그 느낌. 내가 여행 생각하면 아니 근데 이거 야 병이다 병. 뭐, 돈을 왜 벌어? 돈을 왜 벌어? 밥 먹고 살라고. 뭘 밥 먹고 쓰려고. 쓰려고. 돈을 쓰려고 버는 거야. 울어, 왜 울어? 사람만 생각나서? 옛날 생각나서? 그냥 하나하나에 자꾸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게 빨리 다시 세팅하자 우리.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세팅해야 돼. 아, 지겹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본인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자기는 여유롭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틀린 말인 거잖아. 만약에 본인도 되게 힘들게 살면서 너 돈 아껴야 돼 이렇게 이제 했으면 그게 진짜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아주 미친년이 헛소리 하는구나, 날 괴롭히려고 했던 얘기구나, 그거를 왜 본인 마음속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이게 맞다 틀리다기보다 그냥 엄청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큰엄마가 했던 레퍼토리가 그냥 아빠이고 엄마이었거든요. 그냥 세트로 계속 그래. 미친년이 나를 괴롭혔구나 생각해서. 아무튼 겨울에 가자 뭐. 따뜻한 날에 한번 가. 겨울엔 휴가가 겨울엔 또 없어요. 내년이 내년이래. 아니 뭐 요즘에는 저기 금토일 많이 가. 금요일 밤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오고 이렇게 가도 돼. 그래. 뭐 홍콩이나 일본 가까운 데는 그러고 야 차 딱 그걸 소카 같은 거 딱 해가지고 하면 재밌냐 씨발. 그래 국내 여행이라도 가. 면허 없다. 면허 없어 둘 다? 둘 다 없어. 에이 씨발. 야 무슨 정신 안 차려? 빨리 그 면허 등록해 학원. 이게 문제가 너 때문에 있구만. 네가 데리고 다녀야지. 기동력이 없네. 어, 그러게. 어, 데리고 다녔어야 돼. 그 너도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맞아요. 빨리 다녔어야 돼. 그래서 너 주말이야. 근데 어디 가자. 요즘 어디 핫하대. 딱 갔다 오는 거지. 그래. 그래도 차이가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너도. 그러고 야 인생 살 때 가성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가성비. 어. 인생은 탕진하는 재미야. 전문 전세? 어? 아 그럼 그럼 가성비 같은 거 생각하냐.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야. 요새 먹는 거에 좀 흥청망청 쓰긴. 어제는 파스타 먹으러 왔는데 파스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한 7만 원. 파스타 엄청 좋아해. 아 그래? 거기가 뭐 엄청 비싼 데는 아닌데 이것저것 디저트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둘이서 7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데이트 괜찮지? 먹는데 좀 맛있는 것 같아. 회사 맛있는 데 얼마나 많은데. 이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걸 연습하는 게. 그치 그치 그치. 여행도 가고. 그럼 이제 돈을 쓰면은 아 또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지. 그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야? 출근하기 싫다. 어? 뭐? 돈 벌어야 출근하기 출근하기 싫다니까. 근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얘기하고 보니까 1년만 채울 못해가 해. 그래, 놀다가 또 알바 하다가 그거 재밌고 딱 퇴직금 받고 딱 퇴직금 딱 여행 갔다 와. 또 찌니까 딱 퇴직금 받아서 아무튼 루카님이 어떤 기준이 인생에서 내가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도 막상 그렇게 돼도 여유롭지 않아. 지금부터 그냥 여유롭게 사는 연습을 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여행하는 거 블로그에 네, 어, 어디 갔을 때 사진 하나 따고 뭐 얼굴 안 나오게 해도 어디 짝 찍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움에 막 저 그 개인 얘기 그런 거 뭐 잠깐 끊겨서 아 어디까지 말했지? 아무튼 뭐 근데 잠을 못 잤고 태권타 집에서 나 잠을 못 잤고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알아보니까 안 가도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았고 어 한글날에 그 너굴다 갔다 왔고 그냥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은 좀 어때요? 어, 그 밤이 약간 복수심에 그랬나? 이 생각이 되게 좀 마음에 안 좋았는데 아, 그 철새가 아마 좀 복수심 같은 게 있었지 않겠냐 복수심 가질 게 뭐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면 집단분들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 주식도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좀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아 또 그런 사람을 만날 그런 경우에 내가 뭔가 제대로 헤어져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할까봐 근데 그렇게 둘이 싸웠을 때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둘이 싸웠다고 얘기를 했었나? 그 얘기는 안 했어 아니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긴 말인 거는 알아? 그러면은 밤님이랑 헤어지고 싶었어? 아니요 그때 그럼 밤님이랑 만났던 걸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이거는 저의 불안인데 엄마가 아빠랑 너무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 빨리 안 헤어지고? 어 나는 더 빨리 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밤님하고도? 그래서 저는 항상 아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있나? 내가 나갈 때가 됐는데 못 나가고 있나? 이런 불안이 항상 있어요 빨리 생각을 바꾸자 그것도 아 저렇게도 오래 사는구나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니 그거 얘가 있잖아 왜 그거를 항상 다르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아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너무 아 저렇게 고통스럽게도 사는구나 이러면 되지 왜 항상 꼭 벗어나야 되고 왜 항상 발전해야 되고 내 세대에서는 좀 달라지지 않았어? 뭐 이렇게 시원 그냥 즐겨 새끼야 뭘 즐겨 그 소리에서도 즐거움이 있어 엄마 아빠가 괴롭게만 살았겠냐고 응? 여기 뭐 그 어? 뭐 그, 뭐야 새끼 갑자기 옆던 새끼 큰엄마? 큰엄마? 큰엄마도 얘한테 막 아, 걔 지랄지랄 했지만 걔도 즐겼어 삶을 너도 뭐 밤님이랑 뭐 힘든 일만 있었냐고 아 뭐 그렇지만 어 다 이러이러 있는 거야 어디에나 뭐 씨발 아프리카에 배고프고 사는 애들은 안 즐겁겠니? 순간순간이 있어 다 엄마 엄마의 삶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착각 내 착각이야 어. 아니 엄마도 알지 않았을까? 이 사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순 없다 엄마 성격이 그치 혼자 그럼 어쨌든 해볼 만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럴까?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웠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자녀로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닌 거잖아 본인 인생에 걱정되는 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애인이 본인한테 또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얘기를 해서 집단에서 야 네 애인 이상하다 헤어지라 그러면 바로 헤어질 거야 아니 그래도 애인이랑 좋은 것도 있으니까 고민할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힘들지 막상 당사자들이면 좀 달라 그리고 본인이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밤님이랑 그렇게 싸웠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집단에서 밤님한테 얘기를 했겠지 오, 어떻게 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본인 애인이랑 싸우고 안 좋은 얘기 없어 해 그럼 집단원들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결정하면 되겠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쉬고 해
아니 못 헤어지면 어때서? 아니 난 이상해. 난 이런 생각들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난 강박, 강박 같은 거예요. 다 뭔가 달라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 제 책을 나올려고 했어. 캐니도 걱정하지 마. 뭐 상담도 계속 하고 집단도 하는데 뭐 개인 상담이잖아. 집단원들이 그냥 두진 않겠지. 그치?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결혼하면 계속 집단 뭐 어쨌든 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잖아. 진짜 큰 힘이 되지. 그럼. 그럼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부부만의 일이고 이러면이야. 이러면 문제가 커져. 그럼 이러면 진짜 끝장나요.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니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편하게 살아. 이렇게 케이님도 여유롭게 사는 연습을 해야겠네. 좀 마음 놓고. 저도 좀 부족하긴 해. 그래.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아. 이쯤 나이가 되면 편한 게 될 거야. 아니 뭐 본인들이 뭐 서울에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면야. 안 있으면 뭐 경기도 살아도 되고 인천 살아도 되고 지방 살아도 되고 그러면 다 먹고 살 게 있어. 그거 뭐 걱정하지 마. 어? 네 여기저기 살아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동네에서 살 게 편해. 진평. 그럼 눈치도 들 거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좀 잔소리가 좀 있거든 이렇게 길 가면은. 좀 제가 불안해 많이 불안했나 보네요. 그러게. 근데 그 불안했다는 게 그 막 뭐 헤어질까 봐 불안한다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뭐 못 놓을까 봐 그런 상황이 찾아올까 봐 무서웠던 거. 근데 사실 그 제가 지금까지 한 연애에서도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괴로운데 내가 끊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저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외로움을 타니까 어떻게든 그냥 같이 있으려고 같이 있기만 하면. 근데 끊어졌잖아. 끊어졌지. 근데 그게 밤님은 아니었잖아. 그치? 밤은 아니었지. 그렇지. 그런 전 애인들은 어떻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케이님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뭐 이렇게 막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워서 그게 이제 그거를 적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 본인이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나 보다. 있긴 그렇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걔가 자살한 거고. 그리고 진짜 하다하다 진짜 그 바람핀 놈 그 놈은 하다하다 정말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아니, 본인이 다 헤어지자 했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상대방 헤어지자고 했고. 그럼 중요하지 않은 애들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다 다행히. 그런가? 하긴 했던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에이 그런 건 의미가 없나? 그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진짜 그게 비슷하다. 뭔가 더 안 달이야 막 안 달랐어 막 뭔가 있지. 나는 그런 거 잘해. 도망가는 거 관계에서 예전에 잘했어. 어느 날은 어떻게 헤어졌냐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꼴뵈기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또 하필이면 다른 테이블에 지인이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너무 꼴뵈기 싫어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도망갔어. 그리고 연락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처음 헤어진 사람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러면 못 도망가는 거, 못 끝내는 거 아니다. 사실 그 내가 정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건이 있어야 헤어지고 싶지. 좋아하는데 관계를 끝내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아니 내가 나는 진짜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수풀이요? 괜찮아. 수풀은 주로 주변 애들이 떠나서 얘가 또 비밀 유서라네 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주변에 안 떠나고 오래 있는 사람이 형이래. 야, 먼저 항상 헤어지자고 말해본 적도 없어, 나는. 뭐예요, 걔가 무슨 마음이에요? 어? 어떤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연애를 할 때 아니면 아니 그냥 뭐 그냥 전반적으로 연인 관계가 그렇게 떠나가 보면 슬프지 않아요? 아 떠나가면 슬프지 않냐고? 네. 아 떠나가면 힘들지. 근데? 아 근데 족같고 막 너무 힘든데 그래도 먼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족같고 힘들다. 아 내 남자들은 좀 천해잖아. 어? 내 남자들은 좀 천해잖아. 내 남자들은 이거 선택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삶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내 삶에서는 나는 누구한테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연인 사이에서는. 너무 힘들고 안 맞고 막 그래도? 힘들고 안 맞다. 그런 연애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뭐라?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힘들게 하거나 그런데 막 그냥 헤어지는 말을 내 타령도 한 거 몰라? 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 이거랑 화병이랑 일단 심각성을 모르는 거야. 이거 헛수는 알아. 아니 근데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 관계를 끝내려고 타령을 한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타령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고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별로 생각이 안 드나 보다. 그 순간순간 할 말 다 하고 순간순간 할 말 다 한다고? 응. 아니 이거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이후에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선택이야. 나는 조금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기도 해. 뭐? 그냥 알 것 같아 뭔가. 난 잘 모르겠어. 궁금한 걸 물어봐. 타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뭘? 그러니까 그래 본인이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왜 먼저 헤어지자고 안 해요? 왜 먼저 헤어지자고 안 하냐고? 응. 괴로울 때. 그럼 왜 먼저 헤어져야 돼? 괴로우면? 관계에서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헤어지자고 굳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아? 약간 이러면 무조건 헤어져야 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 어 없는데 전혀 없어? 어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나를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지 않아요? 붙잡혀 있는다고? 근데 나는 그 상황에서 스프를 시발시발 하면서 그냥 그 고통에서 살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왜 붙잡혀 있는다 생각을 하냐? 그거 마치 본인은 피해자인 척 얘기를 해. 왜?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았죠. 그래 왜? 아, 만나다 보면 나쁜 애도 만나고 좋은 애도 만나는 거지. 근데 그니까 K님이 생각하는 이러면 헤어져야겠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폭력 상화? 그쵸. 그리고 또? 좀 바람 피는 거? 바람 피는 것도 그렇고 좀 나를 너무 막대한다. 막대하는 거? 어.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런 걸 물어봐야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스프레이 누구한테 맞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 그럴 경우에는 딸이 그러면 내 남자가 그러면 내가 그러면 헤어지라고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만약에 뭐 딸이 그러거나 내 남자가 그러거나 스프레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뭐 폭력적인 거, 바람 피우는 거, 그리고 뭐 굉장히 막대하는 거. 일단 바람 피우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할 거고. 괴롭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할 것 같아.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사람들 세상에 꽤 많거든. 그리고 폭력은 나도 폭력
폭력이 있으면은 만일에 일방적인 폭력이라면은 그때는 헤어져야 된다 생각하지? 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제 아닌 건 거잖아. 그쵸. 괴롭히거나.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케이님이 엄마 모습 봤던거나 케이님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못 헤어져야 되는 헤어져야 되는데 못 헤어지면 어쩔 거나 하는 것들은 스크린 기준에서는 아닌 거지. 어때요? 아, 좀 그게 되게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으로 전부 다. 그럼 언어적인 것도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 아,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그렇네. 루카님도 그런 기준이 있나? 아, 호수가 이렇게 하면 헤어져야겠다, 이런 거. 저는 최근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호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통틀어 연애를 되돌아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떠난 거 같으면 내가 좀 좋아해도 힘들게 좀 헤어지는 편이었고 그리고 막 진짜 심하게 싸운 적 있어요. 막 상대방은 자기 티셔츠 막 찢고 막 엄청 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헤어지고 그리고 뭐 그냥 그 딱 기준인 것 같아.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되고. 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좀 모호하다. 그게 무슨 느낌이야? 아 이게 둘이 살아서 한 20년 살면 그런 느낌 못 가질 텐데. 20년? 너무 길게 살았어. 길게 살았어. 말을 제가 조금 애매하게 한 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아하, 이건 좀 위험하다 너. 그런 느낌이 지금도 대체될 수 있어. 근데 그걸 선택하고 아니고는 이 사람 몫이잖아요. 그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그렇지. 근데 그 액션이 느껴지면 저는 액션이 느껴져.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거나 바람 피거나 이런 거죠. 다른 사람 자거나. 아 그럼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 자면 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연락? 뭐 직장 동료 연락할 수. 그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자면 헤어진대. 바람 피면. 그럼 가이드라인이 좀 분명하게 줘. 모호하게 주지 말고. 알지. 뭐 뭔데? 뭐.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까지 가면은 정말 말한 것처럼 잔다던가 아니면 뭐 연인 같은 행동을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한다던가 그러면은 헤어지겠죠?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연락 정도로 헤어지자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럼 벌써 헤어졌어야지. 도박하면? 도박? 도박. 도박은 제가 만났던 연애의 대상자들한테 없었는데 저는 애초에 그런 성향은 이랑 역할이 잘 없는 도박. 너 혹시 도박하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도박? 만약에 도박해서 내가 막 적금 들어놨다고 해놓고 어? 다 좀 뭐가 수상하다. 계획이 있는 거 같다? 도박 생각해본 적 없는데 만약에 뭐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한번 실갱이 한적 있는데? 있지. 응. 무슨 돈 문제? 그 이사한 직후 그건가?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엄청 열받아서 뭐야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좀 받았는데 루카가 상환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래 보증따에서 얘기했었잖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는지는 뭐 때문인지 내가 너, 무슨 모호한 일을 제가 돈이 조금 더 모아놓은 돈이 많았어가지고 그 돈을 호수가 저한테 돈이 없으니까 막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호수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아쉬운 소리하기 싫어가지고 돈을 숨겨놓고 있다가 상황을 숨겨놓고 있다가 아니 말을 해야지 왜 안 했냐고 내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지 하면서 엄청 근데 맞아 맞는데 전부 상환하라고 온지 몰랐어. 그 말도 너무 짜증난 거야. 그지. 야 거짓말이 문제인 거야? 돈을 가지고 뭔가
저는 거짓말이 조금 더 문제긴 했어요. 거짓말이? 네. 그래. 도박하면 해보자. 도박하면 해. 도박하면 도박. 더 문제 있으면 몇 번 한 딱 두 번 정도 기회 주고 아니면 해보자. 답이 없어, 도박하는 애들은. 계속 한다고 보더라고요. 아, 그럼? 못 빠져나. 또 이제 주식 같은 걸로 또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답이 없지. 단타로 그러나 그런 거. 단타. 놓고 해도. 단타는 지금. 이거 어때? 좀 마음 편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엄마도 즐거운, 삶의 즐거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봐요. 그, 날 괴롭히는 사람 케어하는 거에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널 봐준다. 그렇지. 아, 너무 끔찍하지만 뭔지 알 것 같아. 본인도 밤님을 돌봤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다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바로 헤어지는 것도 그것도 참 인정거리가 없어. 그래서 난 조금. 인간미가 없지, 이거는. 해주고. 그래. 그러는 거지. 정말, 그러네. 근데 아니, 지금 애인은 밤님 나폴랑도 같이 가주고. 네. 사람이 좀. 괴롭히지 않아요. 잘해줘요. 괜찮네. 인테리어라 그런가 보다. MBTI 똑같아서. 잘해줘요. 근데 막 그 애인이 내가 애인은 좀 나름대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 막 기함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어떻게 그런 연애를 계속했냐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불안해졌던 거. 그게 왜 불안해? 병신 이런 거. 이런 세계가 있어 이 새끼야 씨발 족밥 새끼. 그리고 그런 친구의 삶이 부러워? 그거를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탄한 삶을. 이런 삶을? 어. 내가 판단력을 키워서 이 정도면 헤어져야지. 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이 있나 봐. 있나 봐요. 평탄한 삶에 대한. 있긴 있나 봐. 그러니까 호수 같은 삶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라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대충 살기도 하고 되게 생각 없이 살고. 아무 그럴까? 일 없는 삶이 좀 제일 부럽긴 하죠.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루.. 그 생각.. 그거를 집단하면서 좀 알게 됐어? 네. 조금 알게 됐는데 맞아요. 동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 가만 보면 친구들 중에 나쁜 애들이 한 명 있어. 그래서 이렇게 떼낸 적이 있단 말이야. 이용해 먹어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맞아. 그렇구나. 그래. 아니 삶을 사는데 평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 계속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물론 호순이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해. 왜 북한을 만났잖아. 이게 사건 사고 아니야. 사건 사고 만내를 만났잖아. 성량이 여기.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저부터 하면 아침에 아무튼 루카님 블로그를 보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좀 편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거 연습 좀 하면 좋겠다고. 계속 마등마등 살면 옛날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목표가 계속 높아지더라고. 목표가 이게 근데 이제 그 목표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도 가. 그래서 얘를 뭔가 또 저 시켜야 되고 이게 아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구나. 은근 친구가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50대까지 친구가 있어? 연락 안 하는 연락 끊는 친구들이 있지. 그런 애들이 있어서 루카님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씩 국내라도 무조건 가서 그럼 이제 숙박을 하는 거야. 숙박을 해서 그거 연습해야 돼 진짜. 그 본인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야, 그럼 애를 데리고 어디 가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숲을 그거 잘하거든. 틈만 나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서 집에 있으면 힘들어. 가서 이제 가서 같이 놀고. 근데 그거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애가 뭐 놀고 싶다고 할 때 본인 불안하면 짜증나고 돈 없다고 본인은 친엄마인데 본인 새엄마가 본인한테 했듯이 돈 항상 잃었다니까. 그 친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있어. 자기들 불안한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좀 여유롭게 사는 거 연습하면 좋겠고. K님도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는 집단 안 해요. 아무튼 늦잠 들자. 여기까지. 저 할게요. 저는 블로그 글 쓰면서 남님이랑 스플님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긴 했거든요. 근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쳐있는 거구나. 그래서 또 불안해서 이러는 거구나. 조금 그 말했던 대로 좀 쉬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케인님 그 블로그 글 보고 걱정이 좀 됐거든요. 채권자 모임을 간다 그래서 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안 가도 정말 괜찮나? 안 가도 되는 거는 이제 말해서 아는데 뭔가 거기서 정보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케인님 그걸 못 듣는 또 불안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케인님 마음이 좀 어땠을지가 저는 좀 공감이 됐거든요. 뭔가 어떤 한 대상을 만났는데 내가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 관계에 매여있게 되고 내가 그 겪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를 답습하면 어떡하지? 비슷하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같은 거. 저 엄마가 아빠 바람핀 얘기 했을 때쯤에 제가 그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랑 자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저 그 생각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고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약간 쎄한데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아 이런 거는 확실히 이런 거구나 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케인님이 다시 그 관계로 되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옆에 수풀도 있고 저도 있고 만약에 그런 비슷한 관계에 뭔가 맥락이 보이면 당연히 분명히 얘기할걸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기 여러모로 힘들걸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케인님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돈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 돈은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있는 돈을 잘 지켜보자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수필 얘기 막 안 해요 헤어진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했냐면 내가 겪었던 수풀은 뭔가 관계에 있어서 그냥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안 두니까 그래서 뭐 그리고 관계를 끝내겠다는 생각보다 그 감정에 되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충실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케인님도 그렇고 그게 좀 있잖아요. 좀 참고 넘어가는 면이 그래서 이걸 그냥
좀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 그리고 호수가 블로그 글 쓰는 거 저는 이전에 책 보기 전에 썼던 글이 진짜 재밌었는데 책 보기 시작하면 뭐 약간 너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 갖고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작가야? 글에 대한 욕심 있어? 그런 거네. 근데 하여튼 호수 스타일대로 글 쓴 거 보고 싶다. 그러면 궁금하네. 재밌어요. 글을 좀 쓰나 보네. 아니 그냥 엉망진창으로 재밌어요. 진짜 헛소리 좋아. 블로그 올려줘. 네, 알려드릴게요. 헛소리 좋아하지. 헛소리 같이 고마워. 댓글 겁니다. 저하면 좀 그 여러 가지 책과자 집회도 그렇고 이제 밤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되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정말 그런 폭력적인 관계 있으면 아니면 뭐 괴롭히거나 이런 관계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어디 가진 않았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힘들어했던 것들이 나도 분명히 기준이 생겼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생각하게 많아지네요. 루카는 아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마크맘만 생각나고 그래서 돈 쓰는 게 되게 불안하고 이런 거 너무 좀 길게 하고 있어. 좀 마음이 짠했어.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커가지고 계속 불안하게 하는구나 싶어서 좀 짠했고 이젠 진짜 안 그래도 되니까 내가 맛집도 많이 공유할게. 네. 그리고 저도 저번 주에 춘천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되게. 애인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좋네. 한 번씩 갔다 오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춘천 출신이잖아. 그니까. 춘천잖아.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거기 뭐냐. 카논 타운 데가 있더라고요. 아, 강촌 쪽인가? 그 무슨 춘천 무슨 자연공원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좋은 데가 많아서 잘 놀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하루에는 뭔가 오늘은 뭔가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케인님 이야기 들어서 좋았고 저도 아까 들은 생각인데 그런 뭐 연인이라든가 인간관계 있어서 내가 이걸 못 끊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여기서 말해주면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뭐 케이님뿐만 아니라 뭐 저도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친구나 직장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말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들더라고. 루카는 그냥 그런 막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말 생각이 날 때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랄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생각 안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좀 더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블로그도 아까 누나심님이 뭐 짧게 써보라고 해서 생각날 때 한 번씩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치유.
친구는 뭐 예전처럼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생겨? 아니 뭐? 걔 없는데? 뭐라고? 아, 아 영철이? 응. 아, 그 제 친구가 이제 집단 제가 집단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면 다음 달쯤에 공개? 네 여기 공개 온다고 친구가? 서울 살아? 네 서울 살아요. 어 그래 그래서 그래 네. 우리 어, 그거 적을 건데 괜찮겠어. 몇 번 하지 않을까? 그거 적을 건데 괜찮냐고? 빨리 오라고 했어. 이상입니다. 저는 그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고 막 재결합하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고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별거 중이세요. 근데 또 다시 슬금슬금 둘이 뭘 하고 계셔. 그래서 또 같이 뭐 농사일을 가고 뭐 반찬을 해다주고 뭐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는 K님처럼 생각을 했지. 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이렇게 이기적인 아빠랑 헤어지질 못할까? 어,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흔히 뭐 많이들 하게 되는 생각이 뭐 엄마는 아 너네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 우리 때문에 못 헤어지는구나. 내가 빨리 뭔가를 이렇게 독립을 하고 성취를 해서 엄마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평생을 좀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데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사는 모습을 좀 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좀 K님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K님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잘은 안 되겠지만 좀 나이 드니까 좀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정확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부모님 삶에 대해서 어 그래서 그래 참 누가 볼 때는 참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좀 채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도 사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하면 안 되는 실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오나? 아니면은 나는 못 보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살고 있나?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는 잘 모르니까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나? 어느 면에는? 그냥 이런 나의 그냥 일부로 생각하고 어떤 삶의 한 모습으로 생각하면 그런 불안함이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좀 K님이 후회나 후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뭐 만나다 보면은 뭐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용도 당해보고 뭐 사기도 당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후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어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또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당하고 싶지 근데 그 과정을 후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뭐라 될까요? 그것도 난 좀 그것도 후회해서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부모님 삶도 너무 그 뭐라 하지? 너무 딱한 삶이고 본인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 엄마가 죽으면 많이 울어줘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아 우리 엄마 잘못 살았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 우리 엄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나는 K님이 너무 후회에 갇혀가지고 자신이나 부모님의 삶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싫어. 누구에게도 좋지는 않은 시각인 것 같아요. 본인이나 뭐 엄마라고 그렇게 봐주는 게 좋겠어? 엄마 왜 그때 안 헤어지고 자랐냐고, 엄마 잘못한 거라고, 난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저는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루카님 마음은 공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막 불안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래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상담자, 이제 초심 상담자 때는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나름 노력들을 많이 한 것도 저는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게 그 강박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하다가, 아,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도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정보가 많고, 내가 그걸 다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그 정리해놓은 것도 내가 나중에 정리가 안 돼. 어차피. 그 양이, 뭐, 정리해서 요약한다고 한데, 요약한 것들이 늘어나면 또 엄청난 정보량이 되거든. 그러면 또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한도 끝도 없겠다. 그냥 이것도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다. 나는 이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라는 거를 더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씩만. 오늘 이거 봤으면, 그래,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좀 흘려버리자. 그러고 떠오르면 하는 거고, 안 떠오르면 흘러간 거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제 일이 더 잘 되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흘러가게. 흘러가도록 두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루카님한테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리해내고 발전된 과정을 요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축적되는 것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루카님보다 편한 마음으로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어. 근데 본인은 그 역할이 아니야. 본인 괴롭잖아, 그게.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연습. 그래요. 그리고 호수님이 뭐라 해야 되지? 표정 변화가 많이 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루카님하고 좀 얘기할 때도 그 옛날에는 약간 뭐랄까 당황한 표정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표정 변화들이 막 루카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좀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정 보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상이에요. 그래, 마치겠습니다.